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터뜨렸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감성을 제대로 건드리는 목소리의 주인공, 오늘 함께할 그분, 가수 홍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와, 홍자 씨를 보러요 고릴라 앱 통해서 들어온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 그래요? 카메라 향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려낼대로 우려낸 곰탕 같은 목소리의 그녀 홍자입니다. 천태만상 인간세상. 감사합니다. 아, 진짜 축하드려요. 그리고요, 뭘요? 얼마 전에 신곡 발표하셨죠? 아, 신곡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꽃놀이 가요. 아니, 4월 7일날 발표하셨어요. 얼마 안 맞아요. 됐습니다. 얼마 진짜 안 됐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네. 야, 이거 어떤 프로젝트인지 먼저 신곡부터 우리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에 PD님이 계신데 바로 윤종신 선배님이세요. 우리 네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윤종신 선배님이시거든요. 예, 예. 그분과 함께한 콜라보입니다. 그 콜라보인데 이제 트랙 바이 윤이라고 소속 가수의 아티스트들에게 이제 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주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꽃놀이 가요라는 신곡을 받게 된 거죠. 월간 윤종신과는 다른 또 다른 프로젝트인 거죠. 다른 거죠. 네. 야, 최영숙님은요. 아우, 이 노래에 대해서도 아셔요. 또 홍자님 나오신다고 해서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보라 보는 라디오 지금 키셨다고. 스케줄까지 취소하셨어요? 김혜경님도 보시고 예뻐요 예뻐 홍자 씨 해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최승래 님도 소개해 주세요. 홍자 씨 반갑습니다. 신곡 꽃놀이 가요 너무 좋습니다. 최애 노래예요 라고 해주셨네요. 지금 딱이잖아요. 꽃도 여기저기 맞아요. 피고 네네. 그리고 오시면서 야, 이 꽃이 가득 있는 곳에 홍자 씨가 이 뭐야 이 팔받침? 뭐 꽃받침을 하고서 이렇게 박스에 탁 이렇게 얹어 계세요. 꽃밭에 들어가 앉아 있네요. 홍자와 함께 꽃놀이 가실래요? 함께 하실래요? 꽃놀이 가요 탁 신곡까지. 아, 네. 기가 막힙니다. 저희요 진짜 이렇게 또 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한미숙님께서는 와 예쁘다 오드리 헵번이 나타나신 줄 알았네요. 너무 아이고,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8760님. 네, 홍자 씨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다가 차로 내려와서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신곡 대박나세요 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에 어머 세상에 이거는 진짜 정성 아니면 안 된다. 그치. 쉬는 시간에 잠깐 내려와서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요, 남겨주신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신곡이요. 네. 윤종신 씨의 이 네. 정말 제대로 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네. 홍자 씨가 그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 꽃놀이 가요 곡을 그렇죠. 받으신 거잖아요. 네. 이 윤종신 씨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저희 회사의 이 그 대주주님. 대주주님. 그 주식 제일 많이 갖고 계시고. 어쨌든 저희 그 높으신 PD님이세요. 네. 네. 저희 회사의 소속사에 높으신 PD님이셔서 이렇게 인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또 뵌 적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함께 식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돼서 네. 이제 또 그 소속사에 들어가시고 그렇죠. 거기에서 또 노래 이번에 꽃놀이 가요. 이 노래 녹음하면서 어떠셨어요? 좀 윤종신 씨의 디렉팅 직접 이렇게 보셨을 것 처음이었죠. 같은데 처음이었죠. 네, 저 사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준비할 시간이 며칠 주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꽃놀이에 맞춰서 이제 신곡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가사가 이제 고민을 많이 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다가 해가지고 급히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 5일이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가이드를 받고 녹음을 하게 됐는데 네네.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되게 이제 가수를 이제 녹음할 때 존중해주시는 그런 디렉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좋다. 지금도 좋지만 이렇게 but however 지금도 너무 좋아. 하지만 이렇게 조금 해볼까? 약간 이렇게 이런 따뜻하게 맞아. 디렉팅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힘든지 모르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더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또 양해도 해주셔서 편안하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녹음할 때 네. 아니야. 아 이거 지금 잠깐 나와. 쉬다 해.
아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이런 표정의 X 아주 강렬하게 이 네. 이걸 그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가수가 혼란이 오잖아요. 녹음실 안에서 막 이렇게 부르고 저 막 호흡 하나라도 막 맞아요. 이게 막 불안정하고 이런데 따뜻한 맞아, 분이시구나. 맞아. 심지어 울면은 또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울려요 가수를. 그러고 나면 이제 코가 맹맹해지면 그 소리가 또 좋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야. 그런 여러 이제 끌어내시는 디렉터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죠. 우리 윤 PD님께서 아주 따뜻한 디렉터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 씨네. 윤 이렇게 윤 씨들은 또 따뜻해. 예예. 0381님. 알바 중에 고릴라를 볼륨업 했어요? 너무 반가. 감사합니다. 반가. 일하고 계신 분들이 천태만사 많이 들어주시고 싶군요. 이 시간에 그쵸.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그치. 최정민님 소개해주세요. 와우. 지금 홍자 씨 보려고 보라 급하게 들어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 떨기 꽃이네. 어? 왜요 갑자기? 아, 이렇게 겹겹이해서 보라 색깔로 보라색깔. 딱 입으셨어요. 팬클럽 이 색이 색상이 보라여가지고 이건 또 이제 팬분이 또 이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옷을 예, 보라 색깔만 보면 제가 생각나시는지 보라 색깔로 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으나요? 그러니까요. 보라색 세상에. 한 떨기 보라색 그 꽃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꽃 꽃처럼 보라색을 또 네 감사합니다. 강정희님은 꽃놀이를 왔어요. 홍자꽃을 네. 보러 왔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미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계세요. 김정아님 눈호강 귀호강하는 날이네요. 오늘 출근길에요. 홍자 언니 꽃놀이 가요. 무한 반복하면서 출근했는데 정말요? 라이브로 오늘 들을 수 있겠네요. 너무 떨려요. 이미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시고 이미 이 꽃놀이를 흠뻑 즐기고 계신 분이에요. 많이 계시는데 저희 라이브로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꽃놀이 함께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천상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요. 감상평 댓글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꽃놀이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홍자 씨의 꽃놀이 가요 반주 주세요. 꽃놀이 가요 우리 같이 꽃놀이 가요 꽃길 위에서 내 마음을 살랑살랑 흔들어줘요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내 손 잡아요 우리끼리 둘이 가요 깔깔이하게 리드해줘요 꽃놀이 가요 우리 지금 꽃놀이 가요 꽃길 위에서 내 마음을 말랑말랑 녹여버려요 깰까 말까 주저하지 말고 내 맘에 껴요 우리 바리바리 싸요 하루하루 나눌 사랑의 짐을 활짝 핀 꽃들과 그대들 당가진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을 꽃놀이 패를 가진 행복한 하루 그 중에 한 너를 고르라면 그대 당연히 택할 거예요 시들지 않을 테니까 그댄 내게 맞습니다요 심하게 행복합니다요 꽃길 위에서 묘한 상상 스멀스멀 피어올라요 손끝 발끝 그대 하나하나 느껴지네요 우리 매일매일 가요 두루두루 그댈 알고 싶어요 우리 오래오래 가요
봄날 꿈꿔요. 가사 중에 심하게 행복하다. 네. 심하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거 딱 포인트를 진짜. 느끼셨네요. 심하게 행복합니다. 네. 지금요 들으시는 분들요. 지금 다 꽃놀이를 행복. 가지 못한 분들도 지금 꽃놀이 다 간 김춘자님도 꽃놀이 안 가도 될 듯 두 분이 꽃인데요 해주시고 3417님은 진정한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크, 이 천상의 목소리 홍자님 만세 눈 하나 죽여요. 야! 아, 기가 막히게 또. 아, 진짜로요. 행복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행복한 막 흐드러지. 맞아요. 약간 라일락 맞아요. 라일락 향기 착 나면서 이 보라 맞아요. 색깔이 탁 흐드러지게 핀 라일락 향기를 맡으면서 이 노래를 듣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또 보라잖아요. 보이는 라디오에 또 이제 보라. 어, 좋습니다. 아, 좋은데요. 강정희님. 폭우가 네. 쏟아져도 꽃놀이 가요. 홍자님 명령입니다. 저에게요. 폭우가 쏟아질 때 꽃놀이 가라고요. 홍자님께서 예. 명령을 하신 거죠. 꽃놀이 가요 노래를. 홍자님 명령입니다. 아 나의 명령. 제가 명령을 내렸군요. 크, 이 노래를 들으면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 약간 흐리거든요 오늘. 맞아요. 그리고 비도 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꽃놀이 가요 가지는 마시지만 그래도 꽃놀이 가요를 들으면서 간 것처럼. 맞아요. 감미롭다. 하면 좋을 것 같죠. 네, 그 정도는 괜찮겠죠. 비가 오니까 더 감미롭네요. 스님. 근데 또 8730님 소개해 주세요. 샤브샤브 가게 알바생인데요. 천태만상 틀어놨더니 어르신들이 국물 다 쫄아 없어지는데 안 드시고 노랫만 들으시네요. 좀 드시라고 말해주세요. 큰일 났네 이거. 샤브샤브 자작자작하게 되면 다 타는데 밑에. 이게 그러면 알바생 분께서 계속 육수를 리필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힘드셔요. 우리 어르신분들 이게 들으시면서 이제 드셔도 돼요. 네, 네. 지금은 이제 한입 한입 꽃잎 드시듯이 이렇게 한입 한입 떠서 드시기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네. 깨비마마님은 심하게 행복합니다요. 무진장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홍자씨 네. 아, 참 포근해요. 목소리가. 제가요? 진짜요. 그리고 참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음색인데. 세상에 이런 가찬을 또. 꽃놀이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꽃놀이를 진짜로 거의 못 가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작년에 꽃놀이만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엄마랑 그 왜 무슨 천 이런 집 앞에 있는 천 있잖아요. 탄천. 탄천? 탄천? 갑자기 탄천? 뭐라 그래야 되지? 뭔지 알죠? 그렇죠. 그렇죠. 강 옆에 있는 강은 아니고 집 앞에 조그만한 천인데 이게 길이 쭉 이어져서 산책로와 함께 그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아, 청계천 같은 그런 그렇지, 거. 그렇지. 그런 거에 이제 그 테두리에 보면 테두리?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벚꽃이 쫙 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엄마랑 손잡고 사진 찍어드리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작년에? 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여유라는 걸 느끼면서 부모님과 함께 했던 꽃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너무나 바쁘게 달려오셨고 또 네. 아주 옛 기억이 나요. 네. 2014년도에 있었던 그 모 M땡의 그 예능 네. 프로그램에서 처음 이제 홍자 씨를 봤고 그때 이후에 그쵸. 계속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인연을 맺어왔다는 게 오늘도 생각 많이 났습니다. 오기 전까지. 세월도 빠르고. 네, 네. 그쵸. 아유, 참 반갑고 참 좋은 언니예요. 자, 저희 꽃놀이 가자. 이거 꽃놀이 가요. 많은 또 사랑 부탁드리고 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밸런스 게임이 있거든요. 밸런스 게임이요? 어떻게 좋아하세요? 밸런스 게임. 와 이거 되게 어렵죠.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바로바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예, 예.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 고른 이유도 곁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김한면님.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고운 홍자씨. 둘 중에 더 네. 가지고 싶은 능력은 뭔가요? 댄스 머신이냐? 속사포 래퍼냐? 어? 댄스 머신이냐? 속사포 래퍼냐? 춤 좀 추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댄스 머신. 속사포 래퍼는 평상시에 우리 말 빠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쵸. 이제 댄스 머신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
거의 트롯계의 몸치로 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예. 예 다음 생에는 댄스 머신으로 좀 태어나보고 싶네요. 이번 그 꽃놀이 가요는 좀 어떤 춤이 있나요? 안무가 약간 있어요. 있어요? 율동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약간 그냥 네. 서서 약간 이렇게 부르실 것 같은데 안무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최대한 많이 움직였어요 이번에. 그 팬분들 되게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댄스 머신이 되면 또 얼마나 좋아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댄스 메신 한 번만 하나만 선택하면 그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또 김주우님, 홍 대장님 골대녀 하면서 힘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체력 보강 보양식이 있을까요? 장어냐 삼계탕이냐? 삼계탕. 오. 네.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말도 못하죠. 제가 오늘 여기 앞에서 기자님들이 계신지 모르는 예. 거예요. 다리에 멍을 모르고 컨실러를 안 치라고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또 우리 팬분들 보고 또 마음 찢어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퍼런 이 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이거 보시면. 가실 날이 없어요. 와.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되게 덜 다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팀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좀 막 체력 단련이 좀 많이 되셨나요? 그 프로그램 지금은 이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겨냈죠. 아 이겨냈죠. 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삼계탕. 삼계탕. 저는 장어는 간간히 먹고요. 삼계탕은 주로 먹고요. 유가 그 둘 다 좋아하지. 사상 체질학적으로 어떤 스타일이세요? 약간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저희는 MBTI 같은 거 안 물어봐요. 소음인일 거예요. 아마 조그맣잖아요. 제가 소음인이거든요. 그래요, 역시. 삼계탕이 끌려. 이봐, 손 찼잖아, 우리. 손이 차가. 마늘, 닭, 요런 거 좋습니다. 좋아하죠. 돼지고기보다는 약간 소고기 쪽으로. 생강 요런 쪽. 그런 거 첨가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삼계탕 선택. 선택. 또 김용아님은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홍자님은 선물로 주시나요? 아니면 선물로 주시나요? 현금으로 주시나요? 선물이냐? 현금이냐? 부모님께. 현금! 아! 현금으로. 네. 좀 이유가 골치 아프니까 선물은 좀 이렇게. 예전에 늘 선물로 했기 때문에 늘 선물로 이제 가성비 좋은 선물로 항상 감동 위주로 갔기 때문에 요번엔 현실적인 위주로 가드려야 이제는 웬만하면 감동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으로 주셔야 드려야 감동을 하십니다. 좋네요. 예. 돈 이렇게 돈방석 이렇게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엄마 지금 박수 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집에서 들으시면서. 좋습니다. 아이 그리고요. 저 이 노래도 참 좋아해요. 뭐요? 화양연화. 아, 이 노래 또 저희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제가 목이 네. 한번 최대한 우리 열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태만상 화이팅. 좋습니다. 화양연화 또 귀한 라이브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라이브 준비되셨으면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반주 주세요. 그대여 어디로 가시나요? 언제쯤 오시는가요? 그대여 서로가 외로울 때 만나선 안 되는가요? 헛된 바람인가요? 사랑하는데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왜 이래야 해? 스쳐가는 게 더 아파오네. 이제는 참을 수 없네. 이 사람은 꿈에서만 안길 수 있고 꿈에서만
이 귀한 라이브 들으셨습니다. 화양연화. 아우, 아주 그냥 강정희님도 지금 감정에 복받치셨어요. 화양연화는요 메마른 가슴에 촉촉한 담비 젖혀주는 노래예요 해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김지훈님은 라이브로 듣다니 감동입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요. 아우, 사무실이라서 이거 울면 오해하는데 갑자기 톡톡 찍은 눈물 막 이게 막 흘리시면 뭐 우환이 있나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죠, 그렇죠. 다들 이게 걱정하시니까 아유 눈시울을 빨리 이거 적시 닦으시고. 최정민님 소개해주세요. 네, 홍자님 땜시 노래 들으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꼼짝없이 보라보고 있네요. 좀 이따가 하면 되지요. 긍정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4486님은 오늘요 날 잡았네요. 어 잡았어 이 날 잡았어. 차 타고 가면서 듣고 있는데요. 차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가는 것 세상에. 같아요. 좋아 죽어요. 라고 감동받으셨고. 감사합니다. 또 김미영님 소개해주세요. 홍자님 노래에 저 지금 첫사랑이 떠올랐어요. 책임지세요. 심장이 꽁냥꽁냥거려요. 어, 꽁냥꽁냥. 이건 좋은 표현인데 꽁냥꽁냥거리시는 거죠. 그 느낌은 느낌은 알잖아요. 알지 알지. 네. 아우, 이게 다들 지금 막 심장이 두근거리신다고. 맞습니다. 네. 야, 에이, 근데 참 좋은 노래들이 홍자 씨 너무 많고. 어머 그런가요? 다 띄워드리고 세상에, 싶어서 저희 서둘러서 요 노래 한 번 더 띄워드리고 싶어요. 요 노래 깟. 딱 없어요.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아, 네. 이거는 제가 작사로도 참여를 했고 네. 저희 친오빠가 작사 작곡을 해준 노래예요. 와,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의미 자체가 너무 좋은 게 까딱 없다는 뜻이 이제 경상도의 방언입니다. 네. 까딱 없어요. 까딱 없다라고 하는 아무렇지 않다. 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 같은 노래입니다. 오, 그렇죠. 들어봐 주세요. 까딱 없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고요. 이거 들으면요.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아까 또 눈시울 적시신 분들 요 노래 들으면서 슥 위로받길 바라고요. 저희 3부에도 홍자 씨와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나눌게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그가 사랑이 뭐가 힘들어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석이요 가수 홍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미리 사연을 보내달라는 예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아, 이 홍자 씨 때문에 행복해진 사연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한 분씩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1804님
친정엄마가 홍자 씨 팬이에요. 그렇게 절 보고요. 홍자 씨 노래 좀 불러달라고 해서 작년 생일에 불러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용돈을 떡하니 주시는 거 있죠? 엄마 생신인데 제가 용돈 받았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홍자 씨 노래 애들이 워낙에 많은데 어떤 노래를 부르신 건가요? 궁금하다, 그죠? 여기요 노래도 참 좋고 화양연화 방금 맞아요. 들으셨죠? 네. 아, 눈물 쪽 뺍니다 정말. 네, 맞아. 근데 밝은 거 부르신 것 같아요. 여기요 같은 거 부르셨나 보다. 그 이런 여기요는 그 뭐 서빙해 주시는 분들 알바분한테 시킬 때 좋거든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이 바깥에서 부를 줄 알고 탁. 어떻게 아셨지? 에코 탁. 나 눈빛 안 좋는데 아셨어. 야, 이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지금요. 최고입니다. 1698님 소개해 주세요. 시아버님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우울해하던 중에 복지회관 노래 수업에 다니게 되셨어요. 거기서 홍자씨 노래 듣고는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아버님이 홍자씨 노래 열창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아, 감동입니다. 홍자씨 음색은요 뭐 막 그렇게 포근하고요.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휴식을 좀 준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참 좋아하는 음색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시아버님도 그 우울증 치료에 딱 홍자씨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아유, 기분 또 좋게 이제 직접 또 부르신대요. 제 노래를 부르시면은 이제 보시는 분도 이제 그 며느리 며느님께서도 행복하시지. 너무 행복하시대요. 이 시아버님 것 같아. 기분 나쁘면은 이 시어 며느리한테도 곱게 말 안 나가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으시면 다 같이 이제 제 노래 부를 때마다 이제 행복한 거죠. 가족이 행복한 거죠. 그렇죠? 꽃놀이가요 이 노래방에 들어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눌러 주십시오. K든 T든 다 있는 거 맞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꽃놀이가요. 컴퓨터 그거 같이 생긴 그것도 있죠. 노래교실에. 7080이 그 레스토랑 같은데도. 그쪽. 네, 그거. 708 그렇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4355님. 저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동안 웃음을 잃으시고 집에만 계셨는데요. 어느 날 TV에서 흘러나오는 홍자님의 노래를 들으시곤 웃음과 함께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할머니 댁이 있는 목포에서 열렸던 미스트롯 콘서트도 다녀오셨고 작년에는 제가 직접 부산에 모시고 홍자님 콘서트를 직관했답니다. 할머니의 화양연화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하셨어요. 콘서트 지금 목포에서도 또 홍자님의 콘서트도 직접 가신 정말 팬이시네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 뭐랄까 이 화양연화라는 뜻 아시죠?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 시절. 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또 그런 시절을 또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오는데 또 우리 할머니께서 그런 시절을 또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자님과 함께한 화양연화 아닙니까? 그리고 미스트롯 지금 그때 한지도 벌써 꽤 4년 오래 됐어요. 와, 정말 쏜살 같죠? 세월이 진짜 빨라요. 정말. 그때 이후에 그때부터 또 계속 줄고 이렇게 홍자 씨의 팬으로서 많이 활동해주고 계시네요. 사랑해주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김주은님 소개해주세요. 네. 홍자님의 상사화를 처음 듣고 트로트 팬이 되었어요. 맞는 거라고는 하나 없는 남편하고 하나 맞는 게 홍자님을 좋아하는 거랍니다. 그 이후 함께 응원 다니며 행복한 날들 보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상사화. 네. 저는 이제 뭐 열린 음악 땡에서 이제 홍자 씨와 같이 맞다 그때 상사화를 불렀다 최근에 제가. 듀엣 하면서 맞아요. 이제 상사화 그 무대를 제가 곁에서 뵀는데 정말 좋더라고 그 노래도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촌땡님 소개해 주세요. 홍자님을 알고 난 뒤에 저는 봉사하는 즐거움 나눔의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장님 덕분에 인연을 맺은 늘 알뜰살뜰 챙겨주는 사랑 가득한 홍일병님들 덕분에 늘 행복 가득한 삶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다 대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팬카페에서는 홍대장입니다. 이유가 홍대장. 약간 대장님 같이 약간
막 맞아요. 진두 지휘하는 그런. 네. 그리고 우리 팬분들께서는 제가 진두 지휘는 하지 않는데 그냥 대장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제일 높잖아요. 포스타이기 때문에 제일 높아서 일단 무조건 제일 높은 곳에 올려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홍일병님들이 이제 저희 팬분들이세요. 일병이 이병보다도 일을 가장 많이 할 때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홍 대장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해서 홍일병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진급도 네. 됩니까? 뭐 진급은 없습니다. 아, 진급 없어요. 예. 일병. 말년병장 이런 것도 없죠, 역시 없죠.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 일병님들로. 말년 일병. 예, 말년 제대도 없어요? 제대하면 다시 잡아와요. 아, 그렇지. 예. 말뚝 박아야지. 그렇죠. 네, 무조건 그건 탈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DP가 가지요. 안 돼요. 안 돼. DP 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아, 이렇게 사연 들으면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이렇게 홍자님 목소리에 다 행복해하시고 하면 좀 어깨도 무겁고 그런가요? 아, 어깨가 무겁다. 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사명감이 생기기도 하고 전에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노래를 했다면 지금은 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혼자 계실 때는 주로 좀 뭐 하세요? 저 혼자요? 네, 혼자서 이렇게 계실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원래라면 혼자 있을 때 이제 그 TV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잠깐 다른 세계에 빠졌다가 오는 것처럼 굉장히 몰입해서 되게 잘 보는데 요즘엔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축구를 해야 되거든요. 야찔하군요. 예, 예. 공을 들고 나서야 돼요, 집 밖을.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고 요즘에는 혼자 있을 때는 네. 식사를 하고 잠에 듭니다. 그렇군요. 뭐 예. 그래서 뭐 네네. 혼자 계실 때 뭐 혼잣말도 하시지 않을까 싶어 갖고요. 라이브로 이거 혼잣말 제가 알아차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예. 바보 멍텅머리. 아니. 아닙니다. 저 그렇게 또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혼잣말 이렇게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언니. 혼자 있을 때 제가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도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혼잣말 여러분 함께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주 주세요. 네. 좋습니다. 혼잣말 드릴게요. 너뿐이라고 그 한마디 하지 못하고 너의 행복을 비는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널 보면 다시 또 내가 흔들릴까 두려워 끊어진 수화기를 붙잡고 사랑해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 말은 이제 잘 가라 했지 웃으며 잊으라 했지 너의 행복을 비는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김미라 씨의 혼잣말 들으시고 두 남매 맘님은 아, 네. 혼잣말 들으면 한 잔이 생각납니다 해주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홍자말 그러니까 홍자 씨의 말 뭐 이거 동음 의어 노린 겁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의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예. 않고요. 이 노래 이 제목도 되게 많이 그 고민을 했었어요. 원래라면 혼자 하는 말 이렇게 아.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이상하게 세 글자가 땡겨가지고 아, 땡기지. 네, 그 땡긴 말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잣말로 된 거죠. 네, 설마 홍잣말로 생각하고 그런 잔수를 부리겠습니까? 홍자 씨의 말을 더 듣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진짜 시간 엄청 빨리 가죠. 아 순식간이네 순삭. 야, 이 하정 씨. 가요? 예, 네, 이제. 어, 설마야. 거의 이제 끝 인사하고 인사드려야 될 때가 왔어. 이게 네. 정말 홍자 씨가 시간 순삭 메이커네요. 순식간에 시간이 흘렀어. 하정숙님은 조용조용한 홍자님 축구를 좋아하신다는 게 정말 반전 매력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아, 네. 참 더 묻고 싶은 질문이 많지만 앞으로도 네. 또 축구 그 골대녀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환님도 전역한 지 23년 됐는데 다시 입대했습니다. 충성 홍대장님께 입대를 명받고 이분 입대했다고요. 홍자시대 충성! 네, 팬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홍일병 여러분들 진짜 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보라를 입고 우리 보라색 우리 팬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출동했습니다.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 인간세상 늘 항상 사랑해 주시고 따뜻한 윤수연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아 활동 계획은 지금처럼 늘 꾸준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홍자가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늘 행복하세요. 화양연화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자 감사드리고요. 저희 홍자 씨의 살아생전에 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저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자 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